민주당은 더 이상 고준희 방패물 특별법을 당리당략에 활용하지 말고 500만의 원전 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4건의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에 포화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그간 산자위 법안 소위와 2+2 회담 등을 통하여 고준위 특별법 의결에 힘써왔습니다. 민주당 또한 20대 우원식 원내대표, 21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한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고준위 방패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의 현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막혀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20대, 21대 원내 지도부가 고준희 특별법 법안을 발의하였음에도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정략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생각이십니까? 경주, 울진, 울주, 기장, 영광군 등 500만 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위험한 고준희 방패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목소리로 고준위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1차례의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500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문제를 도외시하고 탄핵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당리당략에 묶여 고준위 특별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9차례의 방패장 부지 선정 과정에 겪은 실패의 아픔과 심각한 사회 갈등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당장 2030년부터 원전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차라리 본인들이 제안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 간사, 그리고 양당 지도부와 모여서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준위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즉시 협의의 창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